재빈이 청소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를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모서리 요 부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로 잡아주는 거죠. 아, 이거 해야 돼. 아, 사람 손으로 안 닦으면 안 닦여져요, 절대. 그러니까 무슨 소독약을 넣어서 닦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안 믿어요. 나는 그거 안 믿는데. 사람 손이 닦아야 돼. 무슨 소독, 살균 기능은 살균은 되겠지만,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안 지워지죠. 아니, 때가 생겼는데, 무슨 물을 뿌려가지고 때가 지워져. 그건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살균 기능은 맞아. 살균 기능은 될수 있죠. 살균은 뭐, 균을 없애는 거랑, 물때를 제거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냥 약만 넣어가지고 돌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과연 물대를 지우, 그, 균을 죽인 건지, 물대를 제거한 건지는 다르죠. 아, 균이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물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물대는 눈에 보여요. 사람 눈에 확 보여. 안볼 수가 없죠, 물대가. 그 물대를 제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뭐 균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있다 없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균이라는 게 일반 균이 다 있는데, 그렇죠. 일반 균인데 일단 물대가 있으면 수질 검사도 안 해줘요. 어디 뭐 수질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대가 있으면. 물때가 생긴다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달 만에 석달 만에 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당연히 생기죠. 그건. 이 물을 쓰는데 무슨 물때가 안 생긴다고 하는 건다 거짓말하는 거야. 다 거짓말. 아, 욕 나올 뻔했네. 거짓말이야. 이거 이렇게 닦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루 장난 문 닫아가지고. 내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 지금 하루 며칠 얼마인데 이거 내가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이걸 왜 닦냐고. 더러우니까 닦는 거지. 지저분해지니까. 아, 물때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죠. 물때 생기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거 청소한 지가 언제야? 10월달? 9월달인가? 그지? 이제 세 번째니까. 그럼 물때 생기죠. 아예 물때가 안 생길 수가 없어. 지금 봐봐요. 이게 물때가 생긴 건데, 이게 물때가 생긴 거죠, 지금? 그죠? 물때가 있는데, 이걸 무슨 물을 뿌려? 안 지워져, 이건. 절대 안 지워져요, 아무리 물 뿌려도. 이 사람 손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워지잖아, 사람 손을 닦으니까. 봐. 물을 뿌려가지고는 절대 못 닦아요, 이거. 사람 손이 닦아줘야 닦는 거지. 무슨, 물이 뭐, 글쎄요, 물이 물때를 닦는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엄청 많아, 원래.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때문에 원래 엄청 많아. 어떡하냐, 닦아야지. 하나씩. 아, 닦아야 돼, 더러워, 이거. 하나씩 깨끗하게 닦아야지. 에이씨. 그러면은 저기, 치우는 거밖에 더 되냐? 제대로 닦아야지. 할때 제대로 해야 돼, 모든 일은. 아니, 제대로 하면 편하니까, 그래도 두 달은 또 2, 3개월은 쓰니까. 뭐 매일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매일 하면 죽어, 사람. 왜? 매일은 못해.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지. 이거 다 뜯어서
오름 올리는 데만 하루 걸려. 그리고 그래도 하루 쉬는 거 아니야. 며칠 전에 봐야지 뭐 어떡하냐.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만 슬쩍 닦아봤자 뭐 솔직히 소비자 눈 가리기 식이지. 지질적으로 재빙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안쪽에는 안 닦인다고. 그렇잖아. 앞에서 이걸 닦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를 닦냐고. 여기 이거 속을 어떻게 닦냐고. 그러니까 그냥 속임수야. 눈 힘수는 아니고 그냥 좀 제대로 안 하는 거 제대로 안 되는 거지 뭐. 속임수라고 할 수는 없지. 한건한 거니까. 그치. 앞에 닦아도 여기만 닦아도 청소했어요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 아니 만질 때 원래 제대로 만져야지. 어떻게 사람은 이거를. 그러니까 닦으라고 하면 앞에만 닦는 거요. 안쪽에는 뭐 떡이 되든 죽이 되든 뭐 이게 쉽겠냐고. 일반 사람이 닦기가. 웬만한 데는 재빙기도 이렇게 안 빠져. 우리가 저기 카페 설계할 때 주방도 넓게 빼고 내가 이거 청소하려고 다 이렇게 짰잖아 설계 자체를. 내 청소 많이 해봤잖아. 얼마나 거시기한지. 뭐 그걸 말해 뭐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힘들어. 주인 입장에서 힘들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하나하나씩 다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사람 시킬 수도 있지만 뭐 글쎄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냥 내일이니까 해야지 하고 하면 되지 뭐. 깨끗한 거 보면 좋잖아 다. 지인분들도 많이 오고 나도 먹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도 우리가 딴 데보다는 깨끗해야지. 그래도 사장이 엔지니어 출신이고 한데 딴 데랑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자,